너 어제랑 분위기가 또 틀린데? 지금 느낌이 싸해. 형 아까 늦자마자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어복도 없더니 조개복도 없네 이제. 야 왜 내 안 보이냐? 머리가 돌더라고요. 어우 이건 못하겠네. 뭐요? 형이 같이 마세요 이제. 맛있다. 짜. 짜다니까 자꾸 뭐 맛있대. 아 나봐. 이렇게 먹을게요. 준우야. 아유 뭐야 눌러. 여기 잡았으니까 손질부터. 그 손질은 다 형 할 줄 아세요? 아니 레시피 봐야지. 제가 해볼까요? 할 줄 알아?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고 잘해야 돼. 내기가 점액이 있으니까 점액 깨끗이 닦아내고. 오케이 오케이. 효과서적인 거죠? 인터넷에서 봤죠. 당연한 얘기죠. 이런 것만 손질만 깨끗이. 오케이 오케이. 됐지? 우선 두 마리는 매운탕. 양념 중요한데. 내기가 약간 흙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줘야 되고 그걸 좀 잡아야 되는데. 매운탕이 정말 어려운 요리예요. 자. 비리면 안 되니까 양념은 형이 책임질게. 오케이. 그리고 하나는 구이로 구워먹자. 아 이거 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야 구이도 야 맥이 구이가 난 충분 나와. 이야 맥이 구이? 좀 가만히 좀 있어. 아이고 이제 소금 기 있으니까 얘가 난리 났다 이제. 거칠게 들어든. 이게 살아있는데 손질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너도 일로 와, 씨. 팔을 불어? 야, 물렸나? 야, 매기도 물지. 그렇게 쳐다보면 말 잘 듣냐? 사우가? 아니 주둥이 다 앞으로 해. 힘이 아직도 야 잡은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힘이. 자 열정환 씨는 벌써 이제 레시피 들어갑니다. 된장 한 스푼, 주전 한 스푼 반을 넣고 바로 결과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낚시에서 물고기 못 잡았기 때문에 양념 잘 만들어야 지 그렇죠 그렇죠. 손질 때 무제한 지금 통신 예 쓰고 있어가지고 뭐 마음껏 검색하네요. 아하 오케이 오케이 됐나봐. 야채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열정아 씨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으로 가만 가는 게 아니라 습득하고 교육하는 와중에 열정이 같이 참가하니까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민혁이 좋아해요. 많이 넣었어요, 진짜. 네. 네, 열정 보이. 나만의 양념에 도전을 합니다. 고추장. 다진 생강. 생강만.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어. 이제 슬슬 저희 차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 빨리 네. 차리자, 차려. 네. 차린 동안 이게 끓어놓으면 딱 될 것 같아. 네. 네. 아, 맛있겠다. 이거는 뭐, 지금 이 날, 쌀쌀한 날씨에 뭐, 매기면탕은 뭐, 끝판왕이죠. 자, 막내부터. 라면 사리는 진짜. 저 이제 사실. 수제비. 아니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로 이번 팀이 요리 복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어복은 없지만 요리 복은 엄청납니다. 야, 상우가 밥 한번 퍼보자.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게 계세요. 그래, 맛있게 먹자.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없어? 뭐요? 형이 걷지 마세요, 이제. 결과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대박이다. 야,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와. 야, 아, 진짜로.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혹시 국물 있어, 한국인이야. 와. 안 떴어.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야? 자, 우와, 뭐야 이거? 어 뭐야? 자, 우와, 뭐야 이거? 어 뭐야? 엄마, 어, 봐봐. 엄마. 으쌰. 없어, 없어. 내가 입주를 안 봤으면 미련이 없는데. 얘들아, 안 된다. 자꾸 낚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을까? 그리고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제 자존심 상하고요. 밤새도록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집념이 뭐. 대단하시다 진짜. 열정 아니지. 집념, 열정, 승부욕. 이래서 월드 베스트입니다. 포기하지마. 어. 걸렸다. 어, 끊은, 아예 끊었네. 또 걸렸어. 아, 아. 어. 네. 잡긴 했어요? 오늘 너희 먼저 가. 불편하네. 이 불편하지. 너희들 먼저 가. 이 얘기 또 나왔어. 너희들 먼저 가. 어, 하루 더 있다 갈게. 몇 시부터 주무요? 어, 어. 아까 5시 반인가? 그냥 5시 반이면 지금 거의 2시간을 하고 계신데요? 2시간 반이면, 2시간이면은 아. 어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맛있게 매기 매운탕까지 먹었는데 자꾸 낚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뒤에 물고기 튀잖아요 지금. 이게 놀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더 미치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못 잡을 때 좀 미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아예 차라리 낫지. 그럼 갑시다. 바지락해요. 빨리 바지락이나 잡으러 가자. 네? 야, 이게 바지락은 네. 한 번 나오면은 쫙 몰려 있대. 몰려 있죠. 가족처럼 바지락이. 아, 우리 낚시 못 잡아가지고 약간 어깨가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바지락인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얘기할 때마다 꼬리가 내려가지고 모르겠어. 바지락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정 그래. 아씨가. 어? 감만 잡으면 돼, 여기서. 응, 그치. 감이 옵니다. 좀 깊이 파.
파야 되지 않나요? 아, 이게 좀 헷갈려. 여기 그렇죠. 갯벌에 쌓여 있어서. 네, 벌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조기 껍질만 나와? 아니 이렇게 조기 껍질만 나와? 다 생명을 다한 친구들만 있구나. 여기 어복도 없더니 저게 복도 없네 이제. 그러면 면은 면은 넉넉하게 해. 네. 와 꽤 많은데? 형 이거 하면 되죠? 빨리 닦고 일단. 예. I guess I got myself a fan. It's fan.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저 얼마 안 잡은 거 같은데 꽤 많이 잡았어요. 준호야, 그거 호박 있냐? 호박. 준호가 그 야채를 다듬어서 저희가 넣고. 근데 한 이틀 되니까요, 손발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팀은 팀이죠. 아. 고추 좀 여유 있게 할게. 오케이. 준호야, 혹시 예. 잔치국수 할 때 넣는 간장이 진간장인지 국간장인지 아니? 국간장이겠죠. 국간장이야? 아, 본인만의 딱 스팟에 앉아서 요리를 준비합니다. 오케이, 맞으면 돼요. 머리 척척 맞네. 네. 자, 한번 맛봐봐. 김인상호. 놀랐어요. 움츠렸어요. 조금 싱거워. 싱거워. 아니 좀 많이요. 아, 요거 좀 솔직하게 얘기하네. 아, 요거 좀 말게. 많이 싱거워.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넣었어. 짤까 봐. 와. 아, 형 일단 먹어봐. 우선 준호도 한번 먹어보자. 짜짜짜짜짜짜 그만 끓여. 와 그만 끓여야 돼요. 준호를 위해서 물을 좀 넣어주자. 아 너무 짜. 이게 맑은 요리할 때 간 맞추기 어려워요. 형 물을 한 그 정도 넣어야 돼요. 형. 그럼. 맛있어. 와 맛있다. 짜다니까 자꾸 뭐 맛있대. 괜찮은데? 줘봐. 물을 넣어야지 안 넣어야지 형이 냉정하게 판단해. 근데 저는 솔직히 안 넣어도 돼요. 너는? 네. 입맛이 다른 애 좀. 약간은 간을 좀 세게 먹고 상욱 씨가 준호 씨는 좀 싱겁게 먹고 하나 봐요. 아니야. 아니 형 거에 따로 물 넣고. 아니 나봐. 이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끓기만 하면 되잖아. 감칠맛이 저 정도 냈으면 바지락을 저 정도 냈으면 바지락. 와. 바지락 어마어마한데. 이야 이거 바지락 잔치국수 맛있겠다. 나는 이거 미친 듯이 먹을 텐데. 와. 야. 야 바지락. 사람동에 이런 거 하는 데 없나? 야 바지락 소면국수. 그치. 우와 바지락 들어간 거 봐. 저렇게 많이 나왔다고? 이거 상욱 씨 우와. 맛있게 계세요. 그래. 맛있게 계세요. 안 싱겁죠, 형? 근데 진짜 막상 오니까 참 좋다 맞지?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도 오늘이 되게 기억날 것 같아. 뭐 맨날 회식 이런 술은 많이 마셨지. 그치. 이런 추억거리를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 막. 그럼. 네. 술 없어도 되게 재밌었어. 그치? 네. 근데 정말 이런 걸 또 추억이 남으니까. 앞으로 자주 오자 진짜로. 형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부상 조심해서 내년 시즌 잘 마무리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 기억에 남는 시간이다. 참 하루가 짧게 지나갔어. 그러게요.